지난 1970년 간첩인 친척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감옥살이를 한 가족이 있습니다. 당시 강압적인 고문과 가혹행위를 못 이겨 허위자백으로 간첩과 공모한 죄인이 됐다며 재심이 청구됐는데 이에 대한 선고가 열렸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0년 4월 당시 14살이던 김혜호 씨의 집에 낯선 40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전쟁 때 행방불명됐다던 아버지의 사촌이 나타난 겁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사촌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알고 보니 그는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진 삼척 지역에 난파된 무장공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그에게 자수를 권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족들은 간첩 방조라는 죄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뭐 집에 싹 포위가 돼 있는 상태였지. 그 자수를 권유하고 하는 상태에서 그 총소리가 났지 뭐.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까지 친인척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수를 권유했고 다른 가족은 친척을 잠시 머물게 한 게 전부인데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해 간첩과 공모한 죄인이 됐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들 김혜호 씨가 나섰습니다. 4년 전 재심을 청구했고 고인이 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누나 등 3명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선고가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 씨의 누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고인이 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나 김 씨는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데도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2명은 당시 증거 능력이 떨어질 만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혜호 씨의 누나는 그동안의 삶이 힘들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50년 동안 너무 고통 속에 살았는데요. 늦게나마 이렇게 결과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생활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동안에. 김혜호 씨는 아버지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